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펜션부지 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카메라를 들었는지 알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좋다. 이곳은 해발이 높고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름에 유명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2차선 도로를 타고 신계용사, 성주군 가천면 신계용사로 지금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만개를 했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벚꽃이 지기 전에 영상으로 남겨놔야 되겠지. 자, 2차선 도로변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서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매물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죠? 정면에 보이는 코너 자리에 있는 도로보다 드러진 위치의 땅입니다. 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앞으로는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쫙 다 여름에 퐁당 뛰어들면 좋겠죠. 자, 우리 땅은 제차가 서가 있잖아요. 저 코너 자리에 있는 땅입니다. 길쭉하니 저쪽에 민가가 한 채 있거든요. 저까지 길쭉하니 연결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가야산 국립공원이 바로 앞으로 탁 눈으로 들어옵니다. 산세 수려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앞자락에 옹벽공사 축대공사 쌓아져가 있습니다. 나중에 포크레인 청소작업 긁어내기 작업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량도 해야 되겠죠. 자,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바로 좌측편에 있는 땅이고, 저 위에 마을 뒤편에 지금 간이 상수도 물 그 탱크가 보이죠. 저기에서 이제 상수도를 끌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물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그 상수도 비용은 마을 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에 얼마씩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뭐 무거워져 가지고 엉망이다. 요 약간 떨어진 요 밭 요거는 아니 싶은데 청량을 나중에 하면은 우리 땅이 다 드러나겠죠. 자, 가야산 뷰가 한눈에 탁 들어오는데 앞에 전기선 때문에 살짝 짜증이 조금 날락하네. 자, 배산 임수격의 땅입니다. 앞에 축대공사 쌓여져 있고 뒤에 축대공사도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토목은 일부 되어진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지 면적은 302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다 전용 받았을 때 6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전용 받았을 때 6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한 채 짓고 펜션도 지어도 됩니다. 폭이 좁고 기다란 땅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건물을 안치면은 펜션도 한 서너 동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무거워져 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가고 하단으로 해서 저 위로 상단으로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자리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좌향이 남향입니다. 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기럭지가 88m 정도 되고 폭이 제일 넓은 폭이 한 12m 정도 됩니다. 펜션을 운영하시려면 지하수는 하나 파야 안 되겠나. 지금 우리 땅은 옹벽이 처져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뒤로 조금 물러나서 또 돌로 축대공사를 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치, 으치. 자, 이쪽은 무거워지기 좀 덜하네. 뷰는 좋다. 전산만 없으면 평평합니다. 예전에 포크레인 그 평탄화 작업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축대공사가 다 쌓여져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뒷돈 들어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바로 전용 받으셔가지고 전원주택, 펜션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서가 있는 곳이 폭이 제일 넓어요. 이곳이 폭이 약 12m 정도 되거든요. 12m 정도 되니까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는 정사각형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요. 첫 스타트에는 저쪽 건너편에는 폭이 좁아요. 좁아서 직사각형으로 건물을 지어야 차도 되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뭐 주위에 오염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힐링 공간, 전원 별장, 주말 세칸 전원 별장이라든지 또 여름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펜션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펜션 운영하실 분, 집을 지어가지고 거주하면서 또 펜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야산이 하늘에 들어옵니다. 상황봉, 칠불봉이 한눈에 들어온 곳에 위치한 해발 높고 경치 좋고 물 좋고 인심은 모르겠습니다. 인심은 지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리고 저 주변에 주인장들이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청량을 하면은 지금 저주편 건너편에 지금 돌담이 쌓여져 있잖아요. 저 땅이 우리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량을 하면은 돌담을 정확하게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 한번 붉히든지 우회든지 간에 청량을 해서 경계를 담으로 정확하게 쌓아야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얼굴 안 붉히려고 하면은 그냥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자, 또 저 밑에 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하나 짓고 펜션 한 두석동 지어가지고 영업도 할 수 있는 참한 공간입니다. 뷰도 좋고 가야산에 하늘이 들어오고 공기 맑고 산새 수려하고 옆집에 그 사장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인심도 좋으시네. 빨리 팔려가지고 집까지 빨리 들어오라 합니다. 인심 좋고 나쁘고는 지하기 나름이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면 안 되고 서로 이지간에 사이좋게 그래 지내셔야 돼요. 도시민이 돌아가 내가 낸 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터세라고는 뭐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하기 나름이니까 도시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기농기촌 하시되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가 마음을 터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션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포그레인 한 며칠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마을 앞으로 이제 흘러내려오는 1급수 개울을 정비를 해서 이쪽에다가 나중에 뽀막음을 해가지고 아들 펜션 놀러오면은 당가놓으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죠? 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좋잖아요 물이. 지금 가뭄데 물량이 이 정도 같으면 여름에는 물량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좋다. 저쪽에 이제 그 메타소카이아가 낙엽송인가 저기 서가 있는 저 부분에는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에 있는 코너 자리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 펜션 용지 할 만한 땅, 또 뭐 지금은 내가 돌아올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에 있는 신계용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자, 이곳이 포천 계곡입니다. 대구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만은 도처에서 여름철에 많이 놀러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여름철 피서지입니다. 이곳이 포천 계곡입니다.
좀 전에 그 물건지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바로 포천 계곡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 중류 정도 되겠네요. 아까 그거는 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뭐 우리 땅을 안 사시더라도 우리 성주 포천 계곡에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는 계곡이 한 서너 군데 되는데요, 그곳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포천 계곡입니다. 포천 계곡, 그 다음에 금수의 무흘구고, 그 다음에 수륜의 백운동 계곡, 그 다음에 또 가천에 포천 계곡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마수 계곡이죠. 마수동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들이 참 좋아요. 가야산, 수도산에서 발원한 물들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일급수가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안 사시더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주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또 볼거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입니다.